블렌더 2.8 커버에 대한 설명입니다. 이거는 커브는 잠깐만 샵 키로 좀 키고 커브는 Shift A 누른 다음에 커브의 베지어 이렇게 할수 있고요. 이거를 수정하려면은 탭키 눌러가지고 에디트 모드로 변한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하면은 G키 눌러서 이동할 수 있고 이동과 베지어 곡선을 꺾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 버텍스 같은 거 중간에 하나 더 추가해서 모양을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할수 없을 때는 오른쪽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에 썹 누르고 이렇게 중간에 서브 디바이드 뭐 이걸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씩 추가하는 것보다는 여기 보면은 이제 하단에 보면은 개수를 조정해 줄수 있고요. 3개 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줄수 있고요. 두 개를 연결시키려면은 뭐 다른 거 오브젝트랑 비슷하게 똑같이 F키 누르면은 중간에 연결되고요.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베지어를 하나를 더 분리하고 싶다. Y키 누르면은 Y키 누른 다음에 G키 눌러가지고 이동을 하면은 하나 더 나왔죠.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선을 계속 만들려면 E키 눌러가지고 익스트루드 다른 거랑 옵션 다 똑같고요. E키 눌러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.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커브에 대한 설명이고,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제 커브로만 사용하진 않고 보통은 이제 뭐 3D 오브젝트로 해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옵션에 가서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오브젝트 데이터에 가서 보면은 베벨이 있어요. 베벨은 사각형이란 뜻이고 베벨을 좀 줘볼게요. 줘보면은 이렇게 모양이 3D로 모양이 돼요. 3D로 모양이 되고 뭐 이럴 때 이렇게 해서 뭐 다른 데 많이 쓰면 되죠. 전선 같은 거뭐 이런 데 써도 상관없고요. 너무 굵으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만약 지금은 보게 되면은 지금 레졸루션이 4로 되어 있는데 0으로 되면은 딱 사각형이 돼요. 사각형이 되고 지금은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어디서 뭐 간단하게 빨리 작업하려고 한다면은 뭐 전선 같은 거 만들 때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보면 드로우 커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무슨 전등이나 뭐 전선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서 선들을 쉽게 만들 수 있고요.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.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바닥이 이렇게 돼 있는데 바닥이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.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로우 같은 경우 옵션에 보면은 다시 선택을 한 다음에 하면 이제 에디트 모드에서 이제 커브 선택한 다음에 이제 에디트 모드로 가면은 요 활성화 모드가 이게 옵션이 나오고 만약에 이럴 경우는 드로우 모드에서 서페이스 누르면은 여기 내 지금 판 위에다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판에다 그릴 수가 있어요. 서페이스라는 게 이제 표면에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뭐 다른 데도 되니까 메쉬로 한번 해볼게요. 스피어에다가 한번 해보죠. 스피어 지금 이 상태로 해서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탭키 눌러가지고 에디트 모드로 가면은 이 옵션이 없어요. 없기 때문에 꼭 베지어 곡선 선택한 다음에
지금은 이제 드로우 모드로 돼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그려볼게요. 그려보면은 여기 이제 표면에 달라붙죠. 뭐 입하고도 그냥 대충 그려봤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되고,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레졸루션 값도 있는데 뎁스 값을 좀 주면은 좀 줄일 수도 있고요, 당연히. 그리고 모드가 지금 이풀 모드로 되어 있는데, 이게 지금 하프나 이렇게 되면은 반씩 잘라져 있어요. 이풀 모드로 돼야지 요 지금 이 베베 값이 정확하게 먹는 거고요. 뭐 때에 따라서는 뭐 하프나 뭐 백이나 프론트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. 그리고 만약에 요 커브를 우선은 좀더 크게 해볼게요. 크게 해본 상태에서 내가 얘를 동그랗게 하지 말고 다른 모양으로 하고 싶다 싶을 때는 오브젝트 모드 가서, 뭐 오브젝트 모드 가서 다시 커브 하나 만들게요. 배치 곡선을 그냥 아무거나 만들게요. 에프트 만들어서 좀뭐 이키 누르고 가지고 좀 모양을 좀 괴상하게 없는 모양을 만들어서 F키 눌러서 닫아버리고, 그 너무 이상하니까 G키 눌러서 좀 모양을 그래도 좀 약간 모양이 그렇지만 뭐 약간 요런 모양이 있다 했을 경우, 요 지금 베베 값을 정사각형만 쓰는 게 아니라 템포 오브젝트로 해가지고 선택을 하면은 아 지금 딴거 눌렀네요. 여기 베벨에 있는 템포 오브젝트를 하면은 아씨 이렇게 모양이 돼요. 모양이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너무 얘가 지금 커서 그러는 거니까 이걸 다시 줄여보면은 요 지금 모양이 요 모양으로 됐죠. 뭐별 모양을 만들든 뭐 네모는 뭐 어차피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서 이제 모양을 만들 수 있고,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지울게요.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은 레저스가 있는데 이걸로 줄이거나 늘릴 수가 있어요. 좀 여기를 좀 튜브를 크게 한다거나 작게 한다거나 끝을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작업이 다 끝났으면은 이제 이 상태로는 이제 편집을 어느 정도 끝났으면은 이제 메쉬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, 이게 지금 커브기 때문에 메쉬로 바꿔줘야 되고요. 컨버트 또 메쉬로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커브로 조정할 수 있지만은 컨버트 더 메쉬를 한 순간 이제 그건 없어지고 메쉬로 되기 때문에 요 상태로 수정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지울게요. 어이씨, 9분이 넘어갔네. 뭐 패스도 있는데 뭐 패스는 그냥 뭐큰 거나 이걸 뭐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통 그냥 배지 곡선을 하는데, 얘는 좀 기본적으로 버텍스가 4개가 있고요. 요걸로 이제 뭐 하는데 뭐 그닥 쓸 일은 배지. 아 지금 하나를 안 했구나. 아 우선은 하고 액티브 셰프 가면은
스펙U가 있는데 이걸 눌러주면은 이게 닫혀요. 아, 닫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메쉬 형태로 메쉬로 만들고 싶다 싶으면은 요풀 모드를 프론트로 해놓으면은 안 되네? 아씨. 이제 3D 모드로 됐었는데 2D 모드로 되면은 2D 모드로 넣고 아까 전에는 이제 None으로 됐었을 텐데 이 상태였는데 2D 모드였을 경우는 이렇게 상태에서 프론트를 하게 되면 메쉬가 생성이 되고요. 이 상태에서 한번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 커브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. 커브가 아까도 베지어 뭐 서클에서 내가 베지어하고 패스는 했었고 서클을 하나 만들어 보면은 다시 지우고 에디트 모드에서 아이고 에디트 모드에서 지금 제가 에디트 모드에서 서클을 만들면은 요런 식으로 돼요. 여기 앞에 Shift D 눌러서 모양을 좀 만들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베지어 말고 그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오죠. 부피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베벨 값으로 좀 부드럽게 해줄 수 있고요. 당연히 뭐 이런 상태가 돼요. 그리고 이것도 아까 제가 오브젝트를 만들려면은 커머 투더 메쉬로 하게 되면은 메쉬 형태도 됐고요. 그리고 하나 설명을 안한게 커브에서 베지어에서 쓰다 보면은 많이 쓰는 게 이제 오브젝트가 있는데 몇개 선을 더 만들게요. 아,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로 하죠.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베지어 곡선을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딱 꺾이게 만들고 싶다. 요 선을 꺾이게 만들고 싶은데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. 안될 때는 V키 누르고 벡터키 누르면은 그 다음에는 요거를 꺾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. 직각으로. 요거 빠진 상태 이렇게 하면은 이상입니다.